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중개 실무로 왔어요. 중개 실무 파트는 해마다 한 다섯 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거의 고정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중개 실무 파트에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 실명법인데, 정확한 이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우리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그런 법이에요. 부동산 실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여기 명의신탁 약정 이 부분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밑에 내용 들어가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명의신탁 유형,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되는 건데, 일단 이 정의부터 보면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이둘 간의 약정은 뭐냐면,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거죠.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였죠, 유효. 법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내 건데, 당분간 네 앞으로 등기해놓자, 약정 유효. 그래서 등기도 유효였던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PPT 화면을 좀 가볼게요. 자, 둘 간에 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약정. 내부적으로 내 건데 당분간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두자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등기한 거죠. 이 약정 보고 무효.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보다 무효다는 법조문이 만들어진 거죠. 실명법 4조에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다. 그럼 이 등기가 무효면 당연히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현재 을 앞으로 등기는 무효지만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는데 을이 팔았어요. 팔았을 때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법에 써 있어요. 이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3자는 저둘 간의 약정을 알아도 유효가 됩니다.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적극 가담했을 땐 무효가 됩니다.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땐 무효가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둘 간의 관계로 다시 돌아올게요. 갑이 을에게 때가 됐으니까 내 앞으로 넘겨. 그동안 고마웠어. 넘겨. 을이 뭐래요? 정들었대요. 형님, 내가 실명하고 있었더니요. 그냥 정들었네요. 우리 식구도 다내건줄 알아요. 못 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하면 저을 앞으로 된 등기를 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복할 수 있느냐. 예전에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였을 경우에는 이 신탁자는 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면 됐었어. 예전에는 약정이 유효했기 때는. 근데 약정이 뭐니까 무효니까 명의신탁 해지 이건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렇게 회복은 안 되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등기 회복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회복은 가능해.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이 을에게 이 등기 말소 청구한다는 건 소송을 한다는 의미거든, 소송. 그렇게 되면 만천하에 이둘 간의 명의신탁 사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처벌되는 겁니다, 처벌. 어떻게 처벌되냐. 신탁자, 큰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은 5학년 2반,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이하 벌금, 2억. 무려 2억입니다. 5년 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 수탁자는 작은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약정은 뭐고? 무효이고, 수탁자부터 이른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니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제 넘기라고 한 거잖아요. 약정은 무효니까
명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에 청구할 수는 없고,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벌 규정은 저 밑에 가서 배웁니다. 이제 간단한 이자 간 등기명신탁이고, 이건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주로 시험에 이제 이쪽에 나오죠.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은 뭐냐? 자, 갑과 을 간에 약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정이 있었냐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엊그제 매도인을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매매계약을 했고, 내가 대금도 다 주기로 했어. 내가 다 주기로 했고, 이제 잔금만 주면 돼. 조금 내고 내가 병한테 부탁을 했더니 네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잘 갖고 있어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은 갑과 병이 하는 겁니다. 병이 하는 건데 이 중간의 약정에 따라 등기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두기로 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살 테니까 네가 좀 갖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매도인은 이둘 간의 약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요. 자, 매매 계약은 갑과 병이 했으나 등기는 병에서 을로 넘겼으면 병은 이둘 간의 약정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실명법 4조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정 뭐? 무효.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해야 돼요? 병한테 했다고 해야 되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 무효니 여전히 병에게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지만 어쨌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제3자에게 처분했다. 역시 제3자 선악불문 따지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적극 가담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지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달뜨는 게또 하나 뭐냐면,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냐? 을의 처분 행위가 과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는. 왜냐? 자, 이 약정은 뭡니다? 무효니까 현재 을은 갑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을 앞으로 등기는 되었지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는 거지 갑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을의 이 처분 행위는 이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되었죠. 횡령죄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둘 간의 관계로 다시 돌아보자고. 갑이 을에게 때가 됐으니까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을이 또 뭐래? 정들었잖아. 또 우리 항상 정들잖아요. 정듭니다. 형님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저 등기를 내 앞으로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아까처럼 갑이 을에게 이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게, 현재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온 게 아니고, 병에서 을로 넘어온 형태잖아요. 그럼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또 허점을 발견합니다. 자, 이 실명법에서는 갑과 병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여전히 뭐니까? 유효하니까, 갑은 저 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저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등기를 병한테 회복한 다음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감옥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실탁자 매당년 몇 반? 5학년 2반. 수탁자 매당년 몇 반? 3학년 1반. 3년에 1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명신탁을, 이 사람 이제 명신탁을 방조한 자라고 부르거든요. 명신탁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벌써 처벌 규정이 없어진 지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처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 폐지되었고, 처벌은 안 됩니다, 이제. 이제 큰 형님, 5년에 2억. 작은 형, 3년에 1억. 막둥이라고 했죠, 예전에. 막둥이. 자, 1학년 3반, 5학년 2반, 3학년 1반, 1학년 3반, 두살 또래 삼형제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막둥이는 안 때려. 막둥이 때릴 데가 어딨어요? 막둥이, 안 때려. 막대는 드리고 큰형님 작은형만 처벌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병이시다. 병이십니다. 누군가가 갑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제가 시가보다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제 앞으로 등기 좀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께서 병이시면 어떻게 하면 돼? 해줘? 마음껏 해줘. 해도 여러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됐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자, 이건 이제 책 보고 찾아볼게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신탁자 갑과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해줄 것을 요구해서 매도인에서 바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자, 둘 간의 약정은 뭐다? 약정 무효. 그리고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좋아. 그러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이 그 판례입니다. 신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죠, 지금. 그 다음에 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약정이 무효니까 위탁 신인관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어도 그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좋아요. 자, 근데 둘 간의 매매 계약은 뭡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등기 이전을 거부한다면 신탁자는 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할 수도 있더라. 뭐 이렇게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5번인데 이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이렇게 자의로 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해줬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랬다 할지라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이것도 유효하게 된다. 바로 위로 올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말 잘 들은 거죠, 그냥.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갑을 병으로 내가지고, 뭐, 갑과 을과 병, 이런 식으로 써서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계약명의 신탁은 또 뭐냐, 이거지. 자, 또 PPT 화면 가볼게요. 자, 계약명의 신탁이란, 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줍니다. 매수 자금. 그리고 이제 나를 존재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을이 직접 누굴 찾아가? 병을 찾아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믿을 만한 사이가 아니면 하기 어렵겠네요. 근데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고 네가 직접 찾아가서 매매 계약하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놓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매도인은 저 둘 간의 약정을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도 있나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입이 싸.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계속 쓰면서 하다가, 아, 진짜,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입이 싸다니까요. 자, 그래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몰랐다고, 참, 몰랐다, 알았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자, 몰랐어요. 몰랐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약정이 여전히 뭐라는 거? 약정은 무효라는 거. 실명법이 그래요. 실명법 법조문에 명시사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자, 몰랐더라도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이 둘 간의 약정은 무효인데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이거 무효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걸 유효라고 잘 난다고요. 잘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뭐니까? 유효하니까 그런 거예요. 유효하니까. 왜 유효하다? 평은 주술간의 약정을 전혀 모르잖아. 네 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등기를 유효해야 되지. 이게 무효가 되면 여전히 가반 병한테 소유권에 남아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로 와요? 을한테도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3자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횡령죄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을 앞으로 완전히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을이 내 거 파는데 무슨 횡령죄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이 둘 간의 약정을 알았습니다.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는 경우에 당연히 약정, 무효입니다. 이거는 둘 다 무효라는 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등기 무효겠죠. 그러니까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매도인이 둘 간의 약정을 몰라요. 몰라서 그래도 뭐, 무효,
유효 소유권 을에게. 소유권 을에게. 자, 병이 저둘 간의 약정을 알았어요. 알았어도 자, 무효.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이제 소유권은 병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3자는 항상 유효. 항상 유효. 선악불문하고 유효.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밑에 나옵니다. 자, 먼저 매도인이 선의입니다. 자, 매도인이 저쪽 약정을 몰라요. 몰랐을 때 자, 주의할 점. 약정 뭐? 무효. 이거 주시면 된다고. 약정 무효. 그러나 매매계약과 등기는 모두 다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취득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후 처분했으니까 횡령죄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내용인데, 자, 밑에 위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을. 자, 이게 이제 이거 등기 유효. 이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취득했다고. 자, 갑이 을에게 때가 됐으니까 또 넘기라고. 병은 싫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고. 회복할 수 있냐고. 자, 말소 청구 안 돼. 대위 말소 말도 안 되죠. 매도인은 저쪽의 양성을 모르는데 회복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없다. 등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법 시행 후가 이제 시험이라고거든요. 저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후인데 신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서 수탁자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는 안 되고 처음에 너에게 줬던 뭐? 이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출제가 되는 거고. 자, 매도인이 악이다. 저둘 매도인이 졸라 약정을 알아. 알았을 때는 자, 매매계약과 다음에 등기 다 무효. 다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형벌. 이제 나머지 벌칙 쪽입니다. 벌칙 쪽인데. 아까 그랬죠. 신탁자. 신탁자는 큰형님이라고. 명의신탁자는 큰형님. 큰형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큰형님이라고 쓰셔요. 큰형님은 매당님 몇 반? 5학년 2반. 5년에 2억입니다. 가끔 큰형님을 5학년 3반이라고도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5학년 3반이 아니고 5학년 2반이에요. 우리 53하면 뭐가 떠올라? 53하면 불고기 떠오르죠. 큰형님은 고기를 안 좋아해요. 고기를 안 좋아하고 오이, 당근, 호박, 배추, 깻잎. 오이. 그래서 큰형님은 적으세요. 채식주의자. 큰형님은 채식주의자라고 쓰세요. 5학년 2반. 자, 수탁자는 작은형이라고 쓰세요. 작은 형은 매당년 몇 반? 3학년 1반. 3학년 1반입니다. 3년 1반. 2살 터울입니다. 자,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뭐 이게 아직 폐지되고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뭐 이제 안 나오겠죠. 혹시 몰라서 써드렸어요. 방조한 자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1학년 3반. 자, 큰형님, 작은형, 막둥이. 막둥이는 안 때려. 큰형님 5학년 2반, 작은형 3학년 1반. 둘만 때려. 다음 이어서 형벌과 별개로 과징금은 또 별개로 와요. 과징금 별개로. 자, 누구에게? 명의신탁자, 실소유자에게,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범위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금액을 내면 틀려요. 확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 틀려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두 번째 줄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1,000만 원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만 물납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액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 등이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위반 행위가 적발은 되었어요.
적발되었는데, 그래서 이 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후다닥 실명등이 했다는 말이에요. 신명등이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명등이 했거나 명시낙하기를 종료해가 신명등이 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명시낙하기의 종료 시점 또는 신명등이 시점에 가액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죠.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후다닥 신명등이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당연히 부과받은 날 이미 명시낙하기의 종료해가 신명등이 했을지라도 종료 시점 신명등의 시점이 가액으로 부과를 한다. 자, 과징금, 이게 범위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또 별개네요. 과징금을 받았으면 후다닥 내 앞으로 실명등이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과징금 받고도 1년 넘도록 내 앞으로 실명등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이건 확정 금액이죠. 확정금,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를 정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차 이행강제금 받았는데도 또 1년 넘도록, 최초 과징금 받은 날부터는 2년인 거죠. 1년 넘도록 신명등이 되려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 10한 번, 20한 번, 100분의 10한 번, 20한 번, 이행강제금 몇 번만? 딱두 번만, 딱 2회만 부과합니다.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 이제 중개실무에서는 이것도 출제가 된다고요. 출제되고. 자, 명신탁 제외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법상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법에서 정의한 명신탁 약정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반이 아니란 얘기라고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에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였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인데 이걸 약정을 무효라고 등기를 무효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법상 명시낙하기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에 부동산 위치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의 구분소에 약정하고 그 구분소에 동의로 등기하였다. 이걸 뭐 상호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 필지 토지를 할게요. 한 필지의 토지인데 땅이 꽤 넓은가 봐요. 넓어서 여기다가 둘 간의 가상의 선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왼쪽은 갑이 소유하자, 오른쪽은 을이 소유하자라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약정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약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필지 토지다 보니까 등기는 공유로 등기한 거예요. 공유로 등기. 갑과 을이 2분의 1씩 이렇게 공유로 등기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 약정이 있으니까 갑은 오른쪽 땅을 쓸수 없고 을은 왼쪽 땅을 쓸수 없기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인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둘 간의 내부적인 약정과 등기가 불일치되죠. 그럼 현재 내부적 약정으로 본다면 갑은 이쪽을 못 쓰고 을은 이쪽을 못 쓰니까 서로 내 땅의 반씩을 서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꼴이 되는데 이건 현재 탈법 탈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도 된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이 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다가 등기했다 이런 건이 법상 명신탁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에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다. 이건 뭐냐면 조건부예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피해 면탈이나 법령상 재산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명신탁 약정과 등기는 모두 다 유효하다. 예를 들어 종종 토지인데 종중원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해두었다 이거죠. 약정이 두었다면 이거는 탈법 목적이 아니라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재료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약정 뭐 유효, 등기도 유효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대내적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 되죠. 을이 등기 유효하니까. 그럼 당연히 제3자,
처분했다. 제3자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죠. 이걸 팔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팔면 안 되는 거죠.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외부적 소유자는 을이니까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이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팔아버린 경우는 안 됩니다.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니까 팔기 전이라면. 그래서 종종 배우자 부부간의 부동산 취득에서 둘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거. 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권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명법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